유인아 씨요? 처음에 봤을 때 어색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 뵀는데. 종현 씨는 깨끗하고 모던한 느낌? 그러면서 좀 귀여우신 것 같아요. 첫 컷 찍고 두 컷 찍고 세 컷 찍을 때 느낌이 다 달라요. 그래서 처음에는 막 어색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제가 머뭇머뭇 이렇게 포즈를 취했나 봐요. 제 손을 잡으시더니 확 갖다 대시더라고요. 파트너가 저랑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저도 돋보이고 그 제 파트너도 돋보일 수 있는 조금 더 서로 멋있어 보이게끔 만들어주는? 그 스타일이라는 게요. 멋을 이렇게 부린 듯 안 부린 듯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좀 뭔가 포인트가 하나씩 딱 들어가서 개성 있는 좀 스타일링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기본적인 베이직 아이템으로도 멋스럽게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케빈 클라인 지인의 청바지나 티 같은 아이템들처럼 기본적인 아이템들로 모던하고 시크함을 잘 표현하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여자들은 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. 뭐 섹시한 건 항상 놓치고 싶지 않아 하니까 섹시한 의상이나 베이직한 의상이나 여러 가지로 여자들은 변신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좋은 것 같아요. 시선을 압도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액세서리인 것 같아요. 제가 요즘에 가장 관심이 가는 백팩도 한 가지 종류여도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옆에서 봤을 때나 뒤에서 봤을 때 제 몸에 잘 어울리게 딱 떨어지는 피트된 예쁜 백팩. 저는 남자가 백팩맨 거 되게 멋있거든요. 멋있잖아요. 매력적이에요. 피트된 느낌? 그런 가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주머니가 많다거나 뭐 공간 활용이 잘 돼 있으면 훨씬 활용도가 높겠죠. 그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있는 가방이 켈빈 클라인 가방인 것 같아요. 오늘 촬영하면서 보니까 되게 예쁜 거 많아요.